노래. 패자조 이게 이제 이게 패자조 마지막이거든요. 그 패자조 마지막에 이제 락스의 우리 막내분 귀염둥이 고래상어 뚜루뚜루뚜 이제 아예 뚜루뚜루뚜 맞아요. 고래상어가 아니라 잊지 않는 그는 도덕체. 아니 당연히 고래상어라니 키키. 당연히 3만 원이니까 이제 리액션 제가 집에 가서 해드린다 했잖아요. 예. PC방에서 아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내기에 너무 큰 액수라 가지고. 아이 뮤지션님이라. 이게 그러니까 락스 아이뮤지션님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하, 현타가 세게 오는 거예요. 진짜로 현타가 세게 오는 거예요. 내가 시즌1 때 이분이랑 데스를 했는데 진짜 한 30분 했나? 찢겼어요. 그냥 진짜 찢겼어. 그래서 이제 대회에서 만나니까 하 이거 어떡하지? 이분도 EP 유저래. 야, 이거는 이제 영상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분도 EP 유저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위바위보 하면은 상대가 싫어하는 쪽에 가거든요. 만개 패턴의 요심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방금은 아이뮤지션님 EP를 좋아하니까 내가 EP를 갈라했지. 근데 가위바위보로 졌네. 근데 최초로 서로 2P를 업데이한 네. 가위바위보. 근데 이분 EP로 가고 싶어 해가지고 퓨마가 옆에서 하는 말이. 야, 난 이제 철권하면서 EP 서로 하려고 하는 건 처음 보네 이러면서. 빵쟁이님이랑 할 때는 제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겨가지고 1피 간다 했거든요. 근데 그 안녕하세요 인싸 선생님. 테켄 스타즈에서는 룰이 그 한 자리에서 지정을 해놔라 해가지고 아 예 어서 오세요 셀콤님. 그래서 저는 제가 1피가 됐습니다 결국에. 아이뮤지션님이랑 하는데 이분이 거의 현존 2피가 안 좋아요. 아니 2피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방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제가 상대방이 싫어하는 그 아 좋아하는 그게 자리를 제가 가려고 해요. 근데 아이뮤지션님이 EP를 좋아하신다길래 제가 EP를 갈라 했는데 실패했죠. 아 저거 그것도 전략이죠. 네 맞아 전략이죠. 명실상부 요시 제일 잘하는 분 아닌가. 와 이거 방금 제가 오와 소리 들렸죠. 저는 이제 무릎 맞추고 예 철권은 뭡니까. 이 무릎 맞다. 맞추고 내가 이겼다 생각했는데 요불이 먼저 나와가지고 히야. 저거는 진짜 상대 요시미치가 잘했어. 아이뮤지션님이 되게 잘했어. 불락지. 아 패턴 좋다. 이때까지는 아주 압도적인데요 내용이. 이때 나 좀 요불 나오자고 한번 참았거든요. 근데 요불이 아니고 벽타기가 나오더라고. 이게 불락이야. 이거 대처했는데 실패함. 매콤하네. 덜덜덜. 오. Highway robbery. 오 여기서. 와. 아니 나는 살살 눌렀거든요. 진짜 살살 하늘에 맹세코 살살 눌렀는데 진 귀신 멸렬이 나감. 저는 진 귀신 멸렬 나가길래 아이고 야 이거 망했다 싶었는데 다행히도 맞아갖고. 아 인성질 아니야. 저는 약 귀신 멸렬 썼는데 진 귀신 멸렬이 나가버렸다고요. 남유님 유. 방금 제가 쌀필이 아니라 진필 쓰셨네. 저때 환호 오졌을 듯. 현장 볼만했겠네요. 재밌었어요 되게. 사람들도 분위기도 재밌었고 근데 다리가 좀 아팠죠. 근데 진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네. 와 저때 와 방금 공창각 진짜 잘했다. 이거 저 뭐 아민이 한 번만 더 피했으면 내가 피해지고 떴을 텐데. 야 대초 되게 잘했고. 대회에서 인성질을 하는 인싸가 있다. 아니 인성질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저는 진짜 약 귀실멸을 썼는데 삑 났나봐요. 어 카운터 안 났고. 저거 딜키 없는데 저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원투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저때 요불이 이기거든. 원체 피하고. 아 하늘로 데려가 버렸. 야 메르스틴 누구야 너. 아무거나 때려도 죽을 텐데 필살을 하이. 자 아키라요. 히야. 어 야래 이런 장면이 있는지 몰랐어 나는. 와 초초 레드 캬씨 이렇게. 아니 이렇게 예선에선 침착하게 하는 세르키가 아, 굳이 방송만 올라가면 멋있게 하려고. 아 진짜 아니 그 데빌
초초 데뷔를 왜 한 거야? 지금 그나저나 본인 플레이 리액션인데 처음 보는 것처럼 찰진. 와우, 멋지다. 아이뮤션 잘하시네요, 키키. 아이뮤션 유권을 처음 봐요 지금. 방송 무대에서 아키라님 불러가요. 야레야레 키키키엘. 키키키키엘. 아키라님한테 제가 좀 가르침을 받아야겠다. 이게 여기서 보면은 아이뮤션님이 무한맵을 정말 좋아해요. 일단 처음 본단요. 일단 졌기 때문에 아이뮤션님이 무한맵을 골랐어요. 뭐 무한맵 골라도 할 말이 없지. 그 고난이니까. 되게 무한맵에서 승률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아키라님이 우노 아키라님인가? 아,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옛날에 그 아프리카 대회 나가려고 아프리카 방송하려고 이제 그 누가 장난으로 BJ 아키라 님이라고 그때부터 별명으로 불러요, 사람들이 장난으로. 아키라 죽지 않았어. 이길리 님도 자기가 잘생긴 거 알죠? 아, 아니라고요. 무슨 소리야? 아, 방금 저기 떠퍼 잘 넣은 거 같은데. 와, 유료 행신으로 피었어. 아, 이거 대시 또 안 나갔어, 이거. 운 좋았다. 대시가 안 돼갖고, 백대시 쳐봤는데, 백대시도 자꾸 촘촘하게 나가죠. 저 정도면 심리전이다. 아님 말고, 생모. 와, 저거 이렇게 세게 넣었다. 아, 이것도 초풍이었는데. 미스. 와, 대박. 저거는 누워있으나, 서있으나 확정인데, 제가 누워있었어야 됐는데, 좀 덜 따르려면 서가지고 죽었던 것 같아요. 와. 제가 이때 계속 욕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욕을 내가 언젠가 한번 띄운다는데, 제 마음대로 욕을 타이밍이 안 나오더라고요. 역시 만당 장인은, 생각하는 게 틀린 것 같아요. 일반 요시미치랑은. 저 마신 아닌데 제가 실수. 투잽 맞고 이게 확정이잖아요. 요불이. 반당 그 자체. 이 투잽 요불 확정 이거 와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일단 투잽이 초풍을 이겼다는 것도 신기했어. 이제는 이제 두 라운드 가져왔으니까 이제 좀 요불이 나오죠 이제. 야, 이거 원잽에다가 컷킥에 지금. 카운터면 확정이구나. 네, 맞아요. 그냥 히트해도 확정일걸요, 아마. 또 초풍 미스. 아, 이건 나락 한번 걸었는데 헬리콥터로. 자, 여기서는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맵. 일단 아이뮤지션님이랑 가까이서 놀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그 연애를 하든 격투게임을 하든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일 좁고 부금이 좋은 맵을 골랐습니다. 이 맵 고르자마자 아이뮤션님이 요런 표정이더라고요. 요런 표정이었어. 디귿트. 가까워버려. 가지 마요. 이런 느낌으로 골랐죠, 이제. 멀리 가지 말죠. 저랑 놀아요. 이런 느낌으로. 이 맵 BGM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막. 맵도 예쁘고. 멀리 가지 말아요, 디그드트. 독서실 누나와는 가까워졌나요? 아, 그만해요, 이제 그 얘기는. 지겨워. 엉키키엘. 이건 맞고 기상티키 잘했고. 이거 되게 잘 앉아서 들기 잘했는데. 저기 수요일을 쓰신 건지, 시험해 보려고 쓰신 건지 모르겠어요. 이야, 방금 진짜 운 좋지 않아요? 저게. 저발 차이가 중단이었으면 내가 맞았는데 저발 차이가 상단이었어. 운 좋게. 와 뭐냐? 와. 폼생폼사 이카리. 아니요, 저거는 폼으로 쓴 게 아니라 진짜 그 레드를 소모하려고 썼어요. 레드를 가. 그때도 와소리 많이 나왔겠죠. 그랬나? 집중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만약 이카리님이 요시미츠를 하셨다면 이 경기도 눈이 못 따라갔을 듯. 그리고 이때도 되게 저희가 사이 좋았던 게. 아니요, 방송 경기는 이미 16강 시작해서 그 약속 끝나고 다시 강남이나 갈 걸 그랬나 개폭치네. 그 이어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그 이어폰이 이제 한 명만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뮤션님 듣고 싶대. 그래서
제거 이어폰 꽂고 둘이 왼쪽 오른쪽 껴가지고 같이 들었어요. 진짜 사이좋게 사이좋게 게임했어. 근데 그게 맞지. 같이 들어야지 들을 거면. 야 이때 저거 상단을 시험해 보시려고 쓴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나중에 다 끝나고 저기 뭐야 밤의 황제 형님이 알려주셨는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 이게 진짜 세가지고 이게 딱 저걸 맞아야 죽는 피였거든요. 그래서 아 제발 개개라 하고 기도하고 저걸 썼어요. 근데 개겨 주셨더라고. 하 저거 저거를 실수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경기 끝나기 전에는 아 나를 시험해 보시려고 쓰신 건가 싶었는데 나중에 밤의 황제님한테 들었는데 왠지 수요일 쓰려는데 미스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캬. 저건 웬만하면 실수. 이제 요 경기가 끝나고 다시 한번 패자소에서 꾸역꾸역 기어 올라가서 우승. 아유 우승이래 씨, 뭘 우승이야. 우승이 아니고 B플러스님을 올라간 이카리. B플러스님을 만나러 갑니다 또. B플러스전 2차전.